드라이브 치고 이제 백 클리어 칠 건데 이제 확실한 거는 사이드 스텝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네. 자, 일단은 항상 오른쪽 먼저 나갈 때는 오른발 먼저 하나, 둘, 셋 사이드 스텝 간 다음에 이제 갈 때 대부분 이걸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렇게 치시는 분이 대부분 많으세요. 왜냐면 공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다가 공 칠 때 이렇게 다 돌리시는데 그게 아니라 자, 치고 나서 사이드 했을 때 시선은 앞에 보는데 몸은 여기 있어야 돼. 그리고 공 왔을 때 돌려놓고 오른발 치고 돌아올 때는 사이드 따다당 할 수 있어요. 네. 거의 대부분 스텝이 너무 다다다다다 커트에 기어다니다 생각 부드럽게 치고 부드럽게 보고 친 다음에 돌아올 때도 막 이렇게 달려오는 게 아니라 정면 보고 사이드 스텝 네. 위로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시선 앞에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사이드, 하나, 사이드, 돌아오고, 하나, 둘, 치고, 서있지 말고, 그렇죠. 치고, 하나, 둘, 서있으면 안 돼요? 스텝에 맞춰서, 하나, 이거 봐요. 다시. 치고, 하나, 둘, 셋, 더 위에 거, 틀려. 하나, 둘, 셋, 사이드 스텝 돌아와서, 하나, 둘, 셋, 사이드 스텝 돌아와서, 하나, 오. 잘하는데. 힘들죠? 90도 없어요. 아, 근데 스텝 조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진짜로? 이게 너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팔꿈치 들려야죠. 손목 들린 상태에서, 하나.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아니, 돌려야지. 지금 이렇게 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잡아서 저희 돌려서 나오잖아요. 이것도 돌려서 때려야 돼요. 그렇죠. 준비. 하나, 둘, 셋. 손목 더 세워요. 치기 전에. 손목 세워요. 이거 봐. 다 같이 이렇게 돌아. 이게 뭐예요? 치고. 그 다음에 돌아와야죠. 하나, 둘, 치고 나서 돌아오고, 그렇죠. 하나, 둘, 치고. 하나, 둘, 치고. 너무 뻣뻣해요, 근데. 하나, 아, 쏘리. 사이드 스텝 시작. 사이드 스텝 치고 사이드 멈추고가 아니라 치고 사이드 이어져 가야 되는데 멈추고 가면은 끊겨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부드럽게. 하나, 둘, 치고 사이드 잔발이 많죠? 치고도 위로 뛰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사이드 부드럽게 보는 거예요.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반발 뛰면 안 돼. 하나, 둘, 치고 오른발 끌고 와서. 하나, 둘, 쏙. 자. 치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치고, 하나, 둘. 얘가 이렇게 와야
왼발 오른발 바로 나가.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치고 보고 있다가 따다다. 그렇죠. 하나 둘 치고 보고 있다가 사이드 스텝 빠르게. 그렇죠. 치고 보고 따다다. 오 나이스. 만약 앞쪽으로 오면은 오른발을 앞쪽으로 나가서. 그렇죠. 공이 뒤쪽으로 하면 뒷발을 앞.